타격감 최고입니다. 1점 주고 싶어요 사실. 비싸요. 유카 육선생의 글러브 리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천직을 찾은 것 같아요. 복싱 용품 리뷰 아주 좋은 컨텐츠 같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인생 만족합니다. 각설하고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제 두 번째 복싱 글러브 리뷰, 라이벌사의 RFX 게레로 모델입니다. 이거는 이제 8온스고요 하드 타입입니다. 그래서 가죽이 엄청 딱딱해요. 이걸로 그냥 맞으면 골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아마 시합용으로 출시를 해서 트레이닝용으로 벨크로 모델이 아마 추가 생산된 걸로 알고 있어요. 디자인 볼게요. 디자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훌륭합니다. 제가 라이벌하고 베넘사 글러브를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멋있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벌사의 이 문양 그리고 색 조합, 이건 진짜 따라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이벌사 글러브 디자인 진짜 너무합니다. 진짜 훌륭합니다. 얘는 별점 진짜 5.5점도 주고 싶어요. 라이벌사 글러브 진짜 예쁩니다. 그 다음에 가격. 가격은 제가 이제 올해 생일 선물로 저희 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제 생일이 5월 13일 그래서 엄돈 내산인데 가격으로 한 1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네이버 최저가로 검색해보니까 18만원 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라이벌사 글러브 자체가 원래 좀 유명하고 품질도 괜찮은 글러브라 가격은 뭐 좀 조금 비싸긴 한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아니야 좀 비싸요. 가격 별 3개 주겠습니다. 아니야 별 2.5개. 그 다음에 이제 그립감 실질적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귀찮아서 그냥 이지핸드랩 빼버렸습니다. 한번 껴볼게요. 자, 그립감. 자, 그립감은 이게 시합용으로 나와서 그런지 이게 뭔가 좀 부족해요. 안에는 타이트한데 뭔가 꽉 잡아 뭔가 잡아주는데 뭔가 그래요. 안에 자체는 타이트한데 뭔가 그립감 자체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그립감 그냥 그래요. 자, 3점. 그 다음에 손목보호. 원래 라이벌사가 손목보호는 유명하죠. 근데 얘는 원래 시합 모델이 베이스여서 그런지 제가 다른 라이벌 글러브도 많이 써봤는데 얘는 뭔가 약한 것 같아요. 손목보호가. 아, 물론 잘 돼요. 물론 잘 되는데 이거 보시면은 여기 벨크로 모델, 벨크로가 조금 남아요. 이런 쪽에서는 마감은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손목 보호가 뭐 잘 됩니다. 손목 보호 별 4개.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보호도 잘 됩니다. 엄청 잘 됩니다. 엄지손가락. 엄지 고리도 있고, 여기 막도 있고. 엄지는 제가 잘 다쳐본 적이 없어서 뭐 크게 리뷰할 게 없네요. 뭐 엄지 보호 잘 됩니다. 이거는 별점 제가 뭐 따로 안 매길게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격감이랑 이제 정권 보호 뭐 내구도. 그 다음에 타격감이랑 정권 보호 측면에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샌드백 타격 가보겠습니다. 힘드네요. 타격감. 자,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격감 최고입니다. 타격감 별 5개. 그 제가 저번에 베넘 글러브 리뷰할 때 뭔가 쩝쩝 박히는 느낌이 없다 했잖아요. 이 라이벌 글러브 보시면 여기 평평하죠. 그리고 얘가 쩝쩝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제가 뽑기운이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정권 보호를 지금 말씀드리려 해요. 근데 제가 뽑기운이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얘가 정권이 보시면은 자 푹 보이세요? 서프라이즈 motherfucker. 푹 들어갑니다. 왼쪽만 이래요. 오른쪽 아니야 오른쪽도 이래요. 이거 봐요. 얘가 정권 폼이 이상해요. 폼이 덜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가죽 자체는 엄청 튼튼해 보입니다. 내구성도 좋아 보이는데
이 폼이 바로 빠졌어요. 원래 이랬었던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투를 하면서 이 정권 그 흔히들 까지는 정권이 저는 한 번도 안 아니다. 뭐 한두 번? 진짜 한두 번? 뭐 제가 열심히 안 한 걸 수도 있는데 전 정말 안 까졌었는데 이거 하고 저가 복사가 됐습니다. 그냥 주먹이 그냥 피가 철철 나요. 그래서 정권 보호 측면에서는 별을 1점 주고 싶어요 사실. 근데 제가 뽑기운이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가죽 자체는 질겨 보입니다. 가죽은 좀 오래 쓸 것 같아요. 타격감 측면에서는 5점. 타격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샌드백 치는 맛이 진짜 훌륭합니다. 이 녀석의 장단점, 장점 일단 너무 멋있다. 진짜 짜세가 난다. 훌륭하다. 일단 멋있습니다. 멋있고 타격감, 샌드백 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진짜 쩍쩍 갈라져요. 예. 얘는 샌드백 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 내가 뽑기운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정권 부분이 너무 금방 꺼진다? 그거 말고는 크게 단점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큰 단점이라 사실. 이거 봐요. 그냥 가죽이에요. 안에 폼이 없어요. 오늘의 라이벌 게레로 RFX 모델 총 결론. 일단 샌드백 타격음을 중시하시는 분들, 타격감을 중시하시는 분들에겐 강추드립니다. 손목 보호도 탁월하고요. 근데 제가 뽑기운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얘가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사신다면은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한두 푼 하는 돈도 아니라 좀 비싼 편이잖아요 라이벌 게. 그래서 그거는 염두에 두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바꾸려고요 또.